야, 넌 여름휴가 때 뭐하냐? 글쎄요, 처음이라 딱히 뭘 해야 될지. 그치, 막상 쉬라고 해도 그냥 여친이랑 간단하게 요리해 먹고 인스타에 자랑질이나 해야겠네요. 아, 헤어졌으면 좋겠다. 네? 아무 말도 안 했는데? 선배는 휴가 때 뭐 하세요? 시국도 시국인데 집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과자 까먹으면서 넷플릭스나 조져야지. 매일 365일 내내 그러고 사시는 거 아니에요? 친구가 없으셔서 진짜 찐따 같다. 내가 좀 그렇지. 근데 생각하니까 열받네. 왜 시비야? 내일부터 휴가라 기분 좋아서 아무나 시비 걸고 싶네요. 아, 그럴 땐 카프킥 졸라 세게 맞으면 되는데 함 차줄까? 저 다녀오면 다음 순서시죠? 갈 때 되면 제 마음 이해하실 거예요. 선배는 휴가 때 뭐 하세요? 바캉스 다녀오려고. 이 시국에 무슨 바캉스야. 그동안 회사 생활하느라 고생해서 놀러가는 건데 이 시국 씨 눈치를 왜 봐요? 휴가도 못 가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의료진 생각해서라도 조심해야지. 저는 이제 코로나 적응돼서 정신력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. 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나 했는데 지은 씨 말 들으니까 이해가 확 되네. 솔직히 지옥철 타고 출근하는 것보다 자차 타고 놀러가는 게 훨씬 안전하죠. 지은 씨 같이 방역수칙 개나 준 사람이 놀러가면 그건 그거대로 민폐잖아. 무슨 소리예요? 저 방역수칙 완전 잘 지키는데. 며칠 전에 지하철 노마스크 녀로 인급동 1위 찍어놓고 벌써 까먹었어? 덕분에 회사 SNS에 팔로워 늘었잖아요. 늘긴 했지. 좌표 찍고 주기적으로 쌍욕하러 오는 사람들. 아이씨, 마스크 잠깐 내린 걸 누가 찍어가지고. 셀카였잖아. 닥쳐요, 짜증나니까. 그놈의 바캉스 안 가면 될 거 아니에요. 정말? 대신 조촐하게 호텔 옥상에서 풀파티나 즐겨야겠다. 야! 금쪽같은 20대를 2년이나 참았는데 얼마나 더 참으라는 거예요? 참긴 뭘 참아. 주말마다 유흥원정대 조직해서 전국 맛집 투어 다녀놓고. 어떻게 알았어요? 혹시 취미로 저 스토킹하세요? 어디 다녀오면 매번 카톡사에 그렇게 광고를 해대는데 모르는 게 이상하지. 암튼 그까짓 거 걸려봤자 죽지도 않는데 요즘 세상엔 안 노는 게 바보라고요. 선배 오셨어요? 잘 지냈어? 2주 만인가? 네, 지은 선배 휴가 중에 확진 떠서 전 직원 밀접 접촉자로 자가격리 됐잖아요. 덕분에 여름 휴가는 고사하고 내년 연차까지 다 끌었었지. 근데 지은 선배는 출근 안 했네요? 아직 격리 중인가? 어? 짐도 없는데? 우리 얼굴 보기 미안해서 퇴사했나봐요. 그런가? 지은 씨, 잠시만! 왜요? 또 잔소리하려고요? 그게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를 보고 적응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군 것 같아서. 알면 됐어요. 전엔 이렇게 말 못해서 미안해. 지은 씨가 걱정돼서 그랬던 건데. 이해해요. 평소에 저랑 다른 팀원들 걱정해주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조심히 다녀오라고 그 말이 하고 싶었어. 선배는 참 좋은 사람 같아요. 내가 뭘. 그래서 말인데 나도 이번 기회에 여행이나 가보려고. 와, 어디로요? 바로 지은 씨랑 신혼여행. 네? 왜? 내가 너 좋아하면 안 되냐? 계속 고집부리길래 완전 개념 없는 줄 알았는데 나름 책임을 느꼈나 봐요. 그래도 퇴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. 그러게. 사랑했었다.